되죠. 우리 둘이 사랑을 많이 했으니까, 남편을 사랑했으니까, 뭐 어떻게 자식들이 그런다고 뭐 맞서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집으로 돌아오는 길.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갈피가 안 잡히는 두 아들. 그런데 새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내려갔니? 왜? 왜? 뭐 자식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할 짓이냐고. 사실대로 얘기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어서 없잖아. 나는 아빠가 사정사정에서 가서 내가 뭐 하고 욕심이 있었으면 그것도 진집이 앞으로 돌려갔지. 업장에서 찾아갈 돈 내가 줄 테니까 와. 돈 달라는 게 아니야. 그럼 아, 진실을 얘기해달라니까 그냥. 내가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가 않잖아 다. 그럼 누가 나 만나러 와. 뭐 전화하자. 그러니까 알았어. 이대로 믿고 그냥 덮어둬야 하나. 아니면 법정에 서서 끝까지 의혹을 풀어야 하나. 두 아들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.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외로운 고통과 고민 속에 있었을까. 고통을 너무 참으셔. 아버지가 간직하고 있던 두 아들의 사진. 형하고 저하고 사진, 아빠하고 찍은 사진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봉지에 감아져 있더라고. 이렇게 껴왔더라고 두 개를 이렇게 딱. 그 내가 그걸 딱 끌어내면서 그때 딱 눈물이 참 나더라고. 아빠가 이거 따로 모아놨나? 그리고 아버지의 휴대전화 속에 남아있는 또 다른 동영상. 22년간 새어머니와의 행복했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. 엄마 너무나 귀여워. 아빠 좀 봐봐. 엄마 좀 봐봐. 여보 너 당신 사랑해. 많이 많이. 진짜? 영원히 사랑할게. 알았어. 아버지는 다가오는 죽음을 어떤 마음으로 정리해갔을까. 뒤늦게 헤아려 봅니다. 가만 생각해보면 저는 2년 동안 전화 안 했어요. 자기가 몸은 점점 안 좋아지는데 얘네들은 나를 안 챙길 것 같아. 그러니까 이제 세훈이한테 그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. 이게 어제도 뭐 자랑할 하나도 없어요.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떤 우애에 대해서 생겨가지고 이렇게 멀어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결혼을 못한 나도 잘 오죠.